김잼입니다. 이번에 파워입니다. 힘들어요, 지금. 지금 연속으로 몇 개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힘듭니다. 까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파워 얘기를 조금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파워 회사는 시소닉, 좀 아재잖아요. 시소닉,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우리나라 회사, 그 다음에 에너맥스, 뭐 이 정도는 뭐 딴 것도 더 있었는데 솔직히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스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쓰고 있는 750W 파워가 컴퓨터 쓰고 난 데 끄면 후열을 하더라고요. 지가 그 파워가 지금 열을 많이 내서 식후는 작업을 하길래 그 기능이 있는 파워인데 왜 이러지 라고 찾아와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0W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진짜 여유롭게 계산을 해도 970W니까 1000W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넉넉하게 가야 되겠다 싶어서 1000W 짜리를 사면 또 이 80플러스 등급에서 뭐 등급이 낮은 걸 쓰게 되면 결국은 1000W 짜리도 900메시비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넉넉히 1000W가 필요하다면 그거 떨어질 거 감안해서 좀 더 용량 높은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사게 된 게 1200W 짜리 시소닉 파워를 사게 됐어요. 저는 플래티넘 등급을 샀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랭귀지가 있는데 또 한글이 없네요. 한글이 없어요.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다 영어예요. 설명이 안 돼요. 케이블 뭐 들었는지 알려줘요. 20플러스 4, 1개, CPU 4 곱하기 4, 2개, 2개씩이나? PCIe가 4개, SATA가 3개,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 나중에 가서 설명하면 되는데. 반대편에, ATX 12V, EPS 12V. EPS는 뭐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크기 80플러스 플래티넘 등급 이라고 돼 있고, 몰라 모르는 큰 거 적혀 있고, 중요한 거요, 미국에서 샀죠. 100V 240V 프리볼트 가능한 모델이고요. 15A 또는 7.5A, 50에서 60Hz. 이거 Hz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60Hz 맞나? 50Hz였나?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제 제품 열어봅시다. 야, 한 20년? 거의 20년 만에 시소닉 파워를 샀네요. 파워를 샀습니다. 시소닉 파워를. 오호! 자, 우선, 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두꺼운 110V 전원선이 하나 들어있고요. 무슨 설명서 같은 게 짜다로 들어있고요. 또 설명서 들어있고요. 케이블 들어있고요. 파워가 파우치에 딱 들어가 있네요. 아, 무슨 꼬냑이야, 꼬냑. 오, 이거 새삥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파워 꺼내보겠습니다. 나 좀 크게 만들지. 손 집어넣고 딱 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사이즈는 140mm 사이즈네요. 요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는 떼라고 있는 거죠. 계속 머리가 나오네. 오샤, 스티커는 떼라고 있는 거니까 떼고. 여기도 스티커 있다. 스티커는 떼라고 있는 거니까 떼고. 반대편에도 있겠지? 들켰어, 임마. 들켰어. 다 뗐어요. 여기에는, 다른 파워에는 없는 뭐가 있는, 하이브로 모드. 그러니까, 누르면 오프, 하이브로 모드가. 켜면 온.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팬 속도를 조용히 하겠다, 조용히 안 하겠다 했으니까 나는 지가 알아서 필요 없고 무조건 돌아라.
좀 시끄러워도 돼요. 저는 조용한 것보다, 조용한 것보단 안전한 게 더 좋아요. 특히나 파워는 열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유, 비닐로 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용한 것보단 열을 더 좀 더 빼내는데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은 사람이라서 계속 동작에 하겠습니다. 이 시소닉은 지금 제가 좀 찾고 있는데요. 나사, 아, 여기 있구나. 야들도 똑같네요, 결국은. 개봉하면 에서 알려준다는 스티커가 물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열어볼 수가 없어요. 먼지가 묻어도 그냥 먼지 묻은 대로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더욱이 더 열 수 없는 거는요, 에서 12년이에요. 이거는 진짜 컴퓨터를 한 적게는 두 번, 많이는 세 번 정도 파워 바꿀 때까지 파워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그냥 좋은 거 사면 파워는 쭉 쓰지 않을까. 대신 먼지가 쌓이면 좀 청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개봉을 하지 말래요. 그게 제일 안쓰러워요. 자, 포트 구성을 보시면 CPU나 PCIe를 단자를 꼽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와우. 그러면 CPU 무조건 한 개 쓰면 다섯 개 꼽을 수 있다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 CPU 쪽 전원이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CPU 소켓이 두 개, CPU 보조 전원을 두 개 넣는 보드를 쓰고 또 그래픽 카드를 네 개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와우. 메인보드 전원 단자, 그 다음 EID SATA 전원 단자가 다섯 개가 있네요.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출력을 보면 확대해서 봅시다. 쭉 확대해서 여기에도 한 걸은 없는데 출력을 보면 뭐 3V, 5V 다 때려치우고요, 12V 다 때려치우고요. 12V 100A 1200W를 낸다고 합니다. 우와, 많이 내네.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케이블 가기 전에 여기 또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설명서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여기 목욕탕 가면, 모텔 가면 주는 일회용 팩 들어있는 거. 그죠? 이 안에 또 뭐 들었을까요? 봅시다. 케이블 타이 짜다라. 오, 시소닉 스티커. 이건 조금 많아. 오! 선 정리용 그, 벨크로 타입에 이게 다섯 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고정할 수 있는 나사 네 개, 시소닉 파워 엠블럼 스티커 한 개, 알루미늄으로 된 거요, 케이블 타입 뭐 이렇게 들어있네요. 설명서에는 전부 다 영어야. 어디다 설치해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그렇답니다. 이제 케이블 구경해 봅시다. 와우. 자, 이제 메인으로 갔습니다. PCI Express. PCI E Express란다. PCI E. PCI E. CPU 메인보드 CPU 다 들었네요. 비었네. CPU. CPU.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뭐야 이거? 플로피 쓸일 없는 거. 그 다음에 사타 터트렸고 EID 사타가 3개, EID가 2개 들었어요. 뭐 파워 커넥터 들어있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것도 뭐 또 따로 설치 영상은 제가 한 세트로 모을 때 설치 영상을 하겠습니다. 그 파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홈페이지, 제 그 홈페이지란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자기 파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그 굉장히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제가 찾아서 그걸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고 그 영상에 이제 사이트에 찾아가셔서 나는 도대체 몇 와트를 쓰면 될까 또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PC는 몇 와트를 먹을까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점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